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 간단히 며칠인지 확인하고 전대현의 문장 야무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It's December.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래요. It's December 20th and it's Tuesday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ow was your day today everyone? 얼굴이 저도 약간 부었죠 또. I know, my face is swollen. And as always, I just took a nap. Actually, I fa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some program, through my computer monitor. 컴퓨터 모니터로 뭐 좀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좀 본다고, 뭐 좀 프로그램 좀 본다고, 이래 누워갖고 보다, 추워갖고 누워갖고 보다가, 이렇게 fell asleep 했어요. 그래서 이나보니까 이래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이 좀 되게 잘 붓는 편이에요. Actually, my face tends to be swollen very easily. 진짜 잘 보여요. 그래서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뭐지 이제 야간 근무라 그죠. 밤에 이제 경기 같은 거 갔다 오면은 라면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안 먹었어요. 라면 먹고 잠 100%예요. 아침은 눈을 못 떠요. 눈이 이게 눈두덩이 되면 이병 좀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되게 잘 붓는 것 같아요. 야, 잘 붓는 게 몸에 안 좋다 그러던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잠깐 자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머리도 좀 늘려갖고 지금 급하게 빗질 좀 했어요. I just brushed my hair because my face because my hair was a bit flat and some of my hairs were sticking out 막 이렇게 막 뻗치고 그래서 이렇게 빗으로 좀 대충 빗고 이렇게 기안나요 어제가 이러고 왔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도 이제 야무지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목소리도 다운됐고 목소리 약간 가라앉았고 얼굴도 이틀 연속 빵떡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giving me. 항상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과분한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못 쓸 수 정말 잘 안 쓸 수도 있는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해요. 간단한 건데 뭐가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이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를 안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라이센스가 없어서 because you don't have a driver, you don't have a driver's license yet. 아직 그렇게 그 driver's license라고 그죠? 그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 이 차를 안 모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just like me, I do have a driver's license, but I don't have my own car yet. 아직 저도 면허가 있지만 저 면허 20살 딱 되자마자 땄거든요. 근데 면허 없어요. 그리고 장롱 면허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도 막 뭐라 그러는데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시는데 차가 무서워요. 어쨌거나 그래서 차를 모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일단 딱 찾았는데 주차장이 만땅일 때, 즉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 야 주차장 꽉 찼다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해요. So the sentence that we're gonna learn is pretty simple. 말도 잘 안 와요. 죄송해요. The sentence that we're gonna learn for today is pretty simple. Simple, 아까 발음한 거 죄송해요. Simple. 이 발음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다시 한국어로 하면 오늘 어떤 거 배울 거냐면은 야, 주차장 만땅이다. 주차장이 자리가 없다. 주차장 꽉 찼다. 정도 표현이 되거든요. 이 노아 몇 단 영어로 제가 스피드하게 한번 뱉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You know what? Oh! The parking lot is full. 끝났어요. Done. 다시. The parking lot is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Full. 좀 더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The parking lot is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Quite simple and, you know, easy and short, huh? 정말 짧고 정말 그 간단한데 이 로마가 왜 그래도 요 뜻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배워볼 표현이 뭐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은
또 그 주차장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이 꽉 찼네 정도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꽉 차다라 꽉 찬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full FULL을 떠올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 그 이제 우리가 왜 이제 파킹한다 그죠? 파킹 띠리리리리리리 하는데 주차장 자체를 이제 the parking lot 이 정도로 했다 오늘. 알아가자고요, 단어를.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오늘은 요걸로 일단 우리가 중점을 맞추자고요. 그래서, the parking lot. 따라해보세요. the parking. the, th 띄우시고, p-a-r-k-i-n-g 띄우시고, lot. lot가 이제 lot, lot 하시면 이거 lot, lot. 이렇게 있는데, 이게 lot이 이제 공터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할 터. 그러니까 주차장이 되겠죠. 주차를 할 터, 다시, parking이 주차인데, lot 자체가 터, 공터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rking, the parking 하면 주차를 할 터기 때문에, 주차장이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 누구 제가 흉내인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the parking lot, 주차장이 is, 입니다. 주차장이 어떠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래요? 그렇죠. full, F-U-L-L, full. 그래서 the parking lot is, 연음하시고, the parking lot is full. 주차장이 입니다. 어떻대요? 만땅이. 주차장이 자리가 없다. 주차장이 꽉 찼다. The parking lot is full.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또, 잘 모르면 못 쓰는 문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까지 잘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뭐 오늘은 크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 parking lot is 연음되는 거 잘 보세요. the parking lot is잖아요. 근데 노마가 연음이 되게 되면은 the parking lot is the parking lot is 따라해 보세요. follow me repeat after me the parking lot is 제 발음이 the parking lot is 그죠? the parking lot is가 the parking lot is the parking lot is 이렇게 연음 잘 해주시고 센스 있게 그다음에 이 포인트예요. full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옛날에 되게 했던 되게 실수인데요. 자, it could be a common mistake that most Koreans can make. It would be a simple mistake that we're gonna make, that we can make. I mean, 그거, full, 요거랑 full, 이건 차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배부른 할 때 쓸 때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꽉 찬 할 때 정도, 혹시 우리가 배운 오늘 형용사는 full. 이렇게 짧게 탁 끊어줘야 돼. F 사운드니까는 윗입술, 아랫입술 끊으면서 이 느낌으로 토끼처럼 이렇게 full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full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the parking lot is full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각나면은 full 할 때 그거는 F-O-O-L이거든요. F-O-O-L 그래서 그거는 왜 멍청한 사람, 멍청한 정도의 뜻일 때 full 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멍청한 놈한테 you such a fool 이렇게 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즉 포인트는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 꽉 찬 뭐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정도 형사 쓰실 때 짧게 full 따라해보세요. full 이렇게 줘야 되는 거. You're not supposed to say fool or you're not supposed to pronounce fool because that does mean kind of like a man or kind of like a guy, kind of like a girl who's very stupid. 약간 이렇게 멍청한 사람 나타낼 때 fool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fool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짧은데 생각보다 되게 좀 이렇게 또 챙길 거 체크아웃 할 게 많죠. 그걸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parking lot is 연음되는 거. 도서관이 그래 아 그 도서관이래 그 그 주차장이 그래요. the parking lot is 어떤 상태이다 가득 찬 fool 주차장 꽉 찼다 the parking lot is fool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fool 자체가 배부른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배부른 할 때 I am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나는 이다 I am I'm 배부른 full I'm full 이렇게 이것도 오늘 이렇게 extra expression으로 센스 있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부른 하라고 할 때 Are you hungry?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네 배부른 할 때 오해 되나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Are you full? Hey are you full? Are you ful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때 또 Are you fool?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Are you stupid? 뭐 이런 네 멍청이니로 해석이 되니까 Are you fool? F-U-L-L 발음하실 때 오늘부터는 From now on 발음하실 때 짧게 이렇게 발음해 주시라는 거. Fool 이렇게 탁탁탁 하도 좀 끊어서 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확실히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거 챙겨가 짧은 문장이지만 많이 챙겨가셨으려 믿으면서 제가 제 덩어리를 한번 해볼 때까지 잘 스피드하게 해보고 여러분 터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do this first for you guys as always. 해볼게요.
아이고야, 얘 주차장이 그러네. 주차장이 어떤 상태네. 주차장 그러네. The parking lot is 이름 되는 거. The parking lot is 가득 찬 만땅인 full. 한 번 더. 야, 주차장이 그렇다잉. The parking lot is 가득 찬 만땅인 full. 또 아까 우리가 그냥 extra expression 했던 거. 나는 아이고 배불러라.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I am 이름 되면은 am. 다시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am 배가 부른, 배가 만땅인 full. I'm full. I'm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I'm full. 이렇게 두 문장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턴으로 할 수 있습니다. Now is your turn. Are you guys ready as always? 준비되었죠? 여러분 턴으로 반드시 뱉어보셔야 된다는 거. 뱉어보셔야 여러분들에게 된다는 거.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덩어리 던지 드릴게요. 한번 잘 해보시는 거예요. 갑니다. 확실히 강의를 해야 힘이 나네. 아유. 아까 진짜 졸렸거든요. 막 졸려갖고 이랬는데 막 I was literally like a zombie. 좀비처럼 막 이러고 다녔는데 어쨌든 어쨌거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덩어리 던지 드릴게요. 발음되는 거 The parking lot is인데 여름이 되면 The parking lot is. The parking lot is. 여름되는 거 센스있게 잡아가세요. 여러분 톤으로 갑니다. 야, 주차장이 그러네. 주차장이 어떤 상태네. 주차장은 이다잉. 자, 어떤 상태라고요? 가득 찬 만땅인 발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발음 짧게 다시 한번. 야, 주차장이 그러네. 가득 찬. 자, 그리고 한 번 더. 주차장이 그러네. 주차장이 어떤 상태이네. 가득 찬. 자, 그럼 보너스 익스프레션 기억나시죠? 나는 어떤 상태이다. 나는 그렇다. 아이고, 안 가르쳐도 정말 잘하세요. 가득 찬 배가 만땅인 배가 부른. 그래서 잘하세요. 하시면 주차장이 어떤 상태야? 주차장은 이다. The parking lot is 만땅인 full. The parking lot is full. 뭐 what should we do? 야, 우리 왜 The parking lot is full. 어떻게? 그러면서 뭐 maybe we should pull over the car. Maybe we should pull over the car. 뭐 along the road. 야, 도로 길가에 대야겠다. Along the street. 길가에다 대야겠다. Maybe we should pull over a car along the street. 이런 식으로 길가에 대야겠다. 그러면은 야, 차 끌어갈겠네. Maybe our car will get towed. 이렇게도 뭐 야, 차 괜히 당할겠네. We have no choice. 뭐 어떻게 뭐 이게 없는데 뭐 선택권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 이건 그냥 포인트 센스 있게 가져가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견인하다. 이제 왜 그 우리 그 우리 레카 차라고 있잖아요. 근데 레카 이 콩글리시거든요. 그래서 견인하는 게 tow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인하다가 T-O-W. 그래서 그 레카가 아니고 그 견인 트럭이 tow truck 이거거든요. T-O-W 띄우시고 T-R-U-C-K인데 tow truck. 이게 원래 그 영어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카, 야, 레카 불러라, 레카 트럭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콩글리시예요. 어쨌거나 뭐 어떻게 하다까지 스키까지 하다 여기까지 일단 왔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센스 있게 한번 많은 표현들 짤막하지만은 많은 표현 그리고 많은 발음 팁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즐겁게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잠도 깨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한번 그 강의 만든 것 다시 또 인코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안 추웠던 것 같아요. I think it isn't as cold as yes. It isn't as cold as yesterday, right? 오늘은 이제 isn't it? 오늘 어제만큼 안 추운데 이제 또 목요일부터가 훨씬 더 확 억세 추워진다고 그거. It's gonna be much colder. It's gonna be much colder from this Thursday. According to the forecast.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드시게 하고 다니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을 계속 쓰는 지금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까지도 두르고 있었어요. 두르고 있다가, 그래도 또 오늘 좀 이렇게 찍을 때는 좀 다른 모습,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죄송해서, 물론 지금도 똑같지만, 스카프 한 게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난다. 어쨌거나 진짜 감사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고
일기분들도 정말 따라오시느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공부하실 분들 2기, 3기 분들 나아가서 이제 100기, 2000기까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일단 오프라인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가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잘 보시고 나인데 맞다 싶으시면은 같이 이렇게 공부를 오프라인에서도 야무지고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평생 정확하게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언어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Because we're not a native speaker. Because we're not an English native speaker. 우리가 그 영어권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거. And be proud of ourselves as a Korean. As Korean. 그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멋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 어휘 수준이 높지 않죠. 저도 막 말이 되게 저렴해요. 그죠? 난 자꾸 김종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요. TV 1박 2일 되게 막 의성어고 좀 막 이렇게 질러놓고 뒤에 수습을 못하잖아요. 되게 쉬운 말 수습하잖아요. 저도 영어 솔직히 그런 식 하거든요. 질러놓고 쉬운 말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What I wanted to say is just be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as Korean and just learn English with so much fun. 좀 재밌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쭉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마지막 솔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주차장은 어떤 상태이다? 주차장은 이다. 그래서 비동사 이다 있다 어떤 상태에 되기 때문에 the parking lot is, the parking lot is지만 이름 되면은 the parking lot is 만땅인, 즉 이렇게 자리가 꽉 찬 full. 발음도 짧게 해주시라는 거. F 사운드니까 풀 하시지 마시고 full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the parking lot is full 해야 되지. What should we do? 아니면 what are we gonna do?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스킬을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배부르다 할 때는 I am full인데 I am full 짧게 해야 되는데 이름 되면 I'm full. 네 배부르다 할 때는 are you full? 이렇게 식으로 또 물어보는 것까지도 이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좀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I'll see you tomorrow. So in the meantime,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review what we learned during this week.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See ya!